다음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첫 외부 행보로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를 하고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첫 공식 행보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가 미국 재향 군인의 날인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을 기념해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 우방국 정상들과 잇따라 통화하는 등 동맹 복원과 미국의 주도권 회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도 처음으로 통화를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14분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바이든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바이든 당선인 취임 이후 조속한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바이든 당선인 측은 북핵 해결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경의를 표한다 등의 입장을 냈습니다. 네, 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경합주를 상대로 개표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당선인에게 인수 자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바이든 인수위원회 측은 정권 인수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무래도 인력이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